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저녁에 이렇게 밭에 나와서 이렇게 또잘 크고 있는, 수박을 보고 있습니다. 수박. 자, 여기 지금 한 나무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아우, 이렇게 네 개를 맺혔네. 야. 근데 이거는 제 수박이 아니에요. 제 옆에 어르신이 기르는데 이렇게 잘 기르셔. 제 거는 지금도 무슨 콩알만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거름을 잘안 줘서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대충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막 주먹보다 커졌어요, 거의.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요즘에 뭐, 마트에 가면은 뭐 이제 수박 저렴한 게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야, 진짜 잘 기르시네. 아, 제가 이걸 좀 거름 주는 거 이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아이 뭐 귀찮고 그러니까 거름 별로 안 주게 아직 웃거름 좀 내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대충 했는데 제거 이렇게 안 되네. 야, 잘 기르시네. 와. 보통 이제 한 나무에 뭐큰거 하나씩 이제 기른다는데 여기는 뭐 여덟 개씩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거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예쁘니까 이제 한번 보는 걸로. 자,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또 참외예요. 참외. 참외는 아직 이제 이렇게 작은데 참외는 뭐 저도 지금 이렇게 거의 주먹만해 질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외는 좀 쉬워요. 거름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심으면 이제 잘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작아요. 제 것도 그런 거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수박을 저는 못 기르는데, 이 어르신 수박 너무 잘 길러. 아, 그래서 제가 같이 농사 지면서도 저 이거 따라하지를 못하고 해마다 이렇게 실수를 저는 거듭하고 있네. 그 옆에도 이제 이렇게 고추 심어놨는데, 어르신 너무 잘 길러. 이렇게 착줄 맞춰가지고. 야, 그래서 너무 탐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제거 아니지만. 수박을 한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너 개씩 맺혀 있으니까, 아, 이거 뭐, 좋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냥 뭐, 자, 이렇게, 예, 아까도 보던 거고, 이렇게, 예, 수박이 잘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도 이렇게 잘 기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내년에 지면 진짜로 따라해서, 이제, 아직 거름 진짜 제대로 주고 저도 한번 해보든지, 매일 설렁설렁 하니까 안 되네. 저는 좀 가볍게 짓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웃거름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수박 한번 봅니다.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또 뭐,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수박 자라는 거좀 봤습니다. 이만큼만 보겠습니다. 피터였습니다.